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불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이어트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트 식품, 약간 그런 협찬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좀 제가 바쁘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쉐이크 타입이 다이어트 제품을 제가 하나 골랐는데, 제가 이걸 오늘 먹으면서 1일 다이어트 체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박싱 먼저 시작해 볼 건데요. 언박싱 시작합니다. 택배가 왔어요.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는 게두 번째 같은데. 한장의 식단. 한장의 식단. 영어 공부를 하면서 발음이 잘하는데. 오늘 제가 이걸 먹어보면서 후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어볼까요? 뭔가 봉지도 좋아. 엿. 오! 뭐 되게 맛있어 보인다. 커피. 이걸 맨 처음으로 먹고 싶은데. 점심은 코코아. 그리고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오늘 먹을 아이들은 요놈들입니다. 제가 원래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이걸 먹고 배부를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침을 제가 먹어야 되니까 이 녀석, 요 커피 녀석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커피 녀석. 과연 제가 아침에 연습봉을 연습하러 가는데 말이죠. 빠빠빠빠빠. 일단 물 나와라. 까서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 거죠?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이 표시선까지 물을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쉐이크답게? 잘 섞어줄게요. 이렇게 팔을 뻗어서 하는 이유는? 팔은 뭔데? 이제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아. 짜라짜라짜. 일단 먹어볼게요. 약간 뭐라 그러지? 미숫가루인데 커피 맛 미숫가루. 그런 느낌? 뭔가 할 때 씹히는 맛이 있는 게 약간 미숫가루 같기도 하고. 일단 커피 맛은 완전 아메리카노 아니고 약간 스위트 아메리카노 그런 느낌? 이제 이걸 먹고 연습장 가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면 근데 중간에 뭐 먹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먹은 걸 다 찍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지금 연습장에 왔고요. 요새 코로나가 또 2단계여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꼭 착용하고 쳐야 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마스크 쓰기 싫은데 일단 갈게요. 이번에 같이 함께 하게 된 의류 발렉스 골프 의류고요. 옷이 되게 예뻐요. 되게 생각보다 핏도 잘 맞고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기대 이상? 지금 공 메고 있어가지고 사실 마스크 벗고 싶은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벗을 수가 없어요. 요새 3단계 되면 시합이 다 취소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근데 안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쓰겠습니다. 아직 너무 배고파가지고 만들러 갑니다. 이 맛은 소이밀크 그레인이라고 제 생각에는 견과류 같은 그런 맛이 날 것 같은데 잘 힘들어지고. 어제 생각보다 아까 커피만 먹고 공을 친 건데도 생각보다 그 배부름이 오래 갔어요. 이게 성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는 여름 필수템. 얼려가지고 이렇게 녹을 때까지. 저만 마스크 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끼셔가지고 저라도 껴야죠. 한번 자 먹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어요. 약간 뭐라 하지? 12국차 드셔보셨나요? 12국차 맛 나는데? 한 번에 다 먹으면 배부르더라고요. 차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소이 밀크 그레인. 아, 다 먹었다. 이번엔 코코아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층 미리몽 하우스에 제가 왔는데요. 짜잔. 쉐킷 쉐킷. 지금 나 많이 못생겼나? 봐봐. 잠깐 잠이라도 부었어요. 근데 저 진짜 생얼이랑 화장한 거랑 별 차이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화면에. 양심에선 립스틱은 발랐습니다. 안 섞였어요. 다 섞였네요. 이게 당도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달아요. 거짓말은 안 하는데 진짜 맛있긴 해요. 좀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 터진 거 아니지? 다 빨아먹었어. 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장의 식단으로 식사를 해봤는데요. 아침에 마일드 커피, 점심은 소이 밀크 크림, 코코아까지. 그리고 사실 제가 아침이랑 점심을 이걸로 먹었을 때까지 정말 포만감이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운동선수이다 보니까 일반식이 한 끼는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습하고 나니까 좀 배고픔이 몰려와서 고기 구워먹고 잠깐 자고 네 일어나서 이 코코아를 먹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하루에 네 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확실하게 포만감이 있고 식사 내용으로 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저도 아침 점심까지 정말 괜찮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긴 고프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하루에 약 10만 보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맛이 없으면 안 먹어서 맛있어요. 맛있고 저의 오늘의 최애 맛은 풀밀크 그레인이었습니다. 커피를 제가 좋아하지만 커피라기보다는 약간 미숫가루에 가까운 맛이었고요. 코코아는 달지만 저는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소이밀크 크림이 제일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우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물만 넣고 하면 돼서 되게 편리했고 선도 딱 맞춰져 있어서 제가 먹기에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한 장의 식단으로 밥을 먹어봤는데 그래도 운동선수인 제가 포만감을 느꼈으니까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일반식이 꼭 필요한 운동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적정 몸무게는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저는 지금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더 열심히 하고 연습 더 많이 해서 좋은 결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프로골퍼 출주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 쌩얼이라고 못생겼다고 하지 말아주시고 오늘 귀여운 당근 머리띠까지 썼으니까요. 모두들 굿바이. 띵.